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먹는 여자 최서연 작가입니다. 짠! 세 권의 책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이 책은 꼭 유튜브에 올릴 거야. 이건 꼭 나눠보고 싶어하는 이런 책들을 만났을 때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퇴근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영상을 촬영하거든요. 이 책들 다 한 분이 쓰신 책입니다. 돈보다 운을 벌어라. 사람이 운명이다. 사는 곳이 운명이다. 이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깨달았고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딱 하나라도, 딱 하나만 여기서 얻어가셔서 이 책을 보시든 아니면 제가 실천하고 있는 걸 하나를 한번 벤치마킹 해보시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운명을 믿으십니까? 이게 뭔 말이요? 제가 희한하게 이렇게 주변을 다니면 그 도를 아시냐는 분들이 참 많이 저를 붙잡으세요. 덕이 있으시다면서.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특히 저는 정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도. 그럼 저희 뭐 사이비 같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운명이나 운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이거 너는 나의 운명이야. 이건 운명적이야. 이건 내 운이야. 나는 운이 좋아.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영상 설명하기 전에 제가 우리가 흔히 쓰는 운명이란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봤더니 이미 정해진 어떤 상황이나 처지, 목숨, 초인적, 인간이 할 수 없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정해져 있는데 뭐 열심히 살 필요도 없잖아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잖아요. 속된 말로 금수저 물고 태어나면 그냥 살면 되고 흙수저는 흙수저만큼 살다 죽어야 되나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돈보다 운을 벌어라 제가 이 책을 읽고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영상 촬영하게 된 것도 아마 이 책을 보면서 변하지 않나 싶은데, 이 책 언제 읽었냐면요, 벌써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내가 이 책을 이렇게 껴안고 사람들만 이 책 좋아하라고 했었는데 벌써 1년이 됐습니다. 2017년 3월 11일,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필사를 했던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적어놨어요. 2017년 3월에 한번 읽었고 9월에 또 한번 읽었습니다. 운명,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정해진 운명이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열심히 아동받아 살아야 되지? 라고 하시겠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책에 따르면 운은 있어. 맞아, 정해진 운은 있는데 그거는 50%이고 나머지 50%는 우리가 바꿀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 책을 만나게 된 계기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맨 처음 초창기 유튜브 할 때 아마 이런 마이크도 없고 편집도 없이 그냥 올렸던 영상이 있는데, 김승호 작가님이세요. 근데 제가 이 김승호 작가님을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여기 김밥하는 CEO 있잖아요. 이 김승호 대표님 책인 줄 알고 한동안 사놨다가 그제서야 읽었던 거예요.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람이 울리면서 꺼졌습니다. 원래 영상 촬영할 때 방해금지를 해놓는데 블로그 댓글 달렸는데 얘가 꺼지지? 어디까지 읽겠더라.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승호. 읽었는데 또 이게 주역책이에요. 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하면 왠지 뭐 이상한 사람처럼 같지만 전혀 종교와 상관없이 주역이나 이런 것들, 풍수 쪽도 나오고 저희가 예전부터 좀 어르신들, 선조들이 대대로 전해오는 그런 것들은 제가 좀 인정하고 배울 필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역이 완전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읽고 뭐를 활용하고 있었냐면 세 가지 책은, 이 두 권은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고요. 이 책을 제가 끈을 계속 놓지 않고 읽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전반적으로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고 타인을 도와야 되고 나를 자꾸 개발해야 되며 주변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그게 다 내 운을 좋게 합니다.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사람 만나면 내 운이 바뀌고 집에만 트레에 박혀 있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나와요. 저도 이제 목소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좋은 목소리도 운을 바뀌게 한다. 전반적으로 통칭해서 운에 대해서 다 나왔더니
제 말로 전라도 사투리 인간에서 인간은 자기 개발서보다 저한테 의미 있게 구조를 돌아갔던 거는 단순히 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너 사람들 친절해야지. 너돈 많이 벌어야지. 너 왜 이렇게 불친절해? 너왜 공부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 좋은 습관들이 모여서 나를 만드는 것처럼 그게 운 좋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제 블로그 대문도 뭐로 했었냐면 강하고 착한 사람. 강하면서 착하기 쉬울까요? 강하면 힘의 기운을 빌려서 조금 악해지죠. 근데 착한 사람은 또 강하지도 못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만큼 강한 사람인 건데 그냥 악하면서 강하면 안 되고 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강하고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그래서 계속 그거를 제 휴대폰 카카오톡 그거로도 제가 그 프로필로 떼놨었고요. 최근에는 블로그 대문까지 제가 강하고 착한 사람 최서연이라고 저만의 모토로 정해놨습니다. 바로 이책 200, 아까 표시해놨어요. 201쪽에 강함은 순간순간 계속 새로운 것이니 싱싱하다는 표현이다. 그런 사람은 행운의 신이라고 생각하므로 반드시 만나야 된다. 강하고 착한 사람 만나서 나 자신도 그렇게 돼야 된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하고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 만나고 싶으신 분은 연락하십시오. 제 길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주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차에 다른 책들도 많이 봤는데 김승우 대표님 책만큼 저렇게 좀 맞아 이런 책들이 없었어요. 너무 심오하기만 한 이론서들이 많았는데 돈보다 운을 벌어라는 생활서 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승우 선생님의 책을 또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던 차에 이두 권의 책을 최근에 만났습니다. 사는 곳이 운명이다, 사람이 운명이다. 즉, 이게 뭐냐면요. 천지인 아시죠? 이게 천에 관한 이야기고요. 얘가 지에 관한 이야기고요. 얘가 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십시오. 엄청 표시 많이 했거든요. 특히 사는 곳 관련해서는 미니멀 라이프를 이미 전 하고 있었고, 여러분 제 유튜브 보시면, 다이소 압축봉으로 정리한 뭐 이런 비움이나 정리 도구가 조회수가 10만이 넘었습니다.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책 먹은 여자가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미니멀 라이프 키워드로 엄청 많이 지금 10만이 넘게 영상이 조회수가 되고 있거든요. 조만간 책 먹은 여자의 이런 책 수익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니멀 라이프가 일단 청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단순히 처음에는 쓸고 닦고 버리고 비우고 이런 걸 관심 있다가 이런 공간에도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좀 하나씩 알게 되면서 공간을 사랑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잘 꾸미면서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던 차에 딱 이걸 만났는데 여러분 읽어보셔야 됩니다. 사는 곳이 운명입니다. 실은 이 책보다 자기계발서 보시는 분들은 청소력이란 책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책은 아주 기본이 되는 거고, 물론, 내가 사는 곳이다, 내가 사는 방이 내 자신이다, 이말 자체에 있지만, 이제는 이왕이면 사는 거면, 그래서 어떻게 단순히 청소만 하지 말고 집도 어떻게 꾸밀 것인지. 천장, 바닥, 집의 구조 위치, 그 다음에 현관문, 뭐 의자 어떻게 할 것인지 침대 머리맡 저다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활용하고 있는 거는 침대 머리맡을 북쪽으로 두고 자고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남쪽으로 자고 있었거든요. 밭을 약간 기울었어요. 근데 원래 집도 이렇게 평평하게 좋대요. 좀 기울었는데 북쪽이 그나마 이렇게 오르막 쪽이라서 요즘 그렇게 자고 2주째 자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장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근데 천장이 이렇게 밋밋하지 않고 이렇게 조명과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예쁘게 꾸며 놓으면 공간이 좋아진다고 해서 제가 조명도 바꿀 예정입니다. 이런 거 미신처럼 생각하시는 분 있죠? 제 별걸 다 믿어. 저런 게 뭐라고 미신 아니야? 그런데요, 해서 손해 볼거 없잖아. 어차피 좋아진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나요? 어디가 여러분 막 가셔가지고 점 5만 원, 10만 원짜리 보시잖아요. 이거 만 원이고요. 만 원이고, 조명 갈고 뭐 할고 어차피 가는 거 좋다고 하는데, 좋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는 게 나쁜 건가요? 그래서 해서 좋아지면 좋은 거잖아요.
하기 때문에 한번 조명도 이참에 바꿔보시고, 그다음에 현관 앞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다음에 집에 이런 벽도 밋밋한 게 아니라 어떻게 좀 좋은 공간을 꾸밀 것인지, 침실에는 꽃이 있는 게 좋은지 없는 게 좋은지, 집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뭐를 봐야 되는지, 배산 임수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인테리어 공부하시는 분이나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고객들 이야기 좀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사는 곳이 운명입니다. 또한권 책입니다. 사람이 운명이다. 사람이 운명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타인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이고, 어떤 사랑으로서 사람과 관계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도 처음 돈보다 오는 버러라에 나왔던 목소리, 그다음 사람과의 어떻게 친절하게 대해야 될 것인지 다 나오거든요. 제가 관심이 있던 게 아무래도 이런 공간, 제가 사는 곳. 왜냐면 밖에서 열심히 살고 집에 와서 집에서도 피곤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집을 이렇게 청소하고 꾸미면서 집이 주는 편안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에 좀더 포커스 맞춰서 되게 공감을 하면서 읽었고요. 목소리 부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되게 운이 안 좋으신 분이었는데 목소리만 바뀌어도 이분의 운이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강한 사람이 되어라.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라. 착한 사람이 되어라. 아, 저이 구절 여러분. 세상에서 나와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절친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나입니다. 근데 나와 같이 치지려면 내가 조금 열심히 공부하고 내 거를 높여야지 가장 친한 친구 나에게 도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라. 꾸준히 공부하라는 건 어떤 말로 할수 있냐면요. 돈보다 오늘 벌어라 해서 인생이란 끊임없이 개선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승호 대표님의 책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돈보다 운을 벌어라는 무조건 읽어보시고요. 무조건 진짜 이책 읽으시면 다른 책 읽지 말라고 해도 아마 읽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은 어떻게 할 거냐면 제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버킷리스트 쓰면 이루어져요. 진짜 여러분들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물건을 팔지 말고 가치를 팔아라. 마케터 조규선 대표님 영상을 얼마 전에 인터뷰했던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분도 너무 만나뵙고 싶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만났어요. 너무 떨면서 인터뷰까지 했는데, 김승우 선생님도 만나고 싶습니다. 실은 제가 독자로서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일단 모르겠지만, 일단 만나뵙고 악수라도 하고 싶고, 이 영상을 통해서 제 꿈이 한번더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읽을 거 정말 많으시죠? 읽고 싶은 거 많으시죠? 근데 책을 읽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시간 때우기이신가요? 이제 한 단계 우리 업그레이드 해서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내 삶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실 시간을 가지신다고 할 때, 자기계발서 워낙 많이 보시잖아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일 거예요. 그냥 보시는 분들 없을 거고, 책좀 보셨던 분들일 거고, 다 이제 하실 텐데, 이번에는 돈보다 운을 벌어라. 이거 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책이 저한테 일단 절제의 성공학, 식탐을 버리고 성공을 가져라 책과 비슷하지만 좀더 심오하고 주역을 통해서 재미있게 풀어주셨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봐도 주역을 모르셔도 충분히 저희가 활용할 분야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세 권의 책 천지인, 돈보다 오늘 벌어라, 사는 장소 사람 다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먹는 여자였고요. 여러분 보실 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래도 궁금하신 거나 이런 책 한번 같이 읽어야 하는 것들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책을 읽고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곧 지금 오는 4월 30날이고요.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3P 바인더 독서 캠프 단무지 MT를 드디어 갑니다.
너무 기대돼요. 그때 가서도 아마 또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영상 촬영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 기대되는 5월 달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그때 영상 전해드리도록 할 거고, 책 영상은요, 올해는 조금 더 컨셉을 바꿔서요, 이렇게 단편도 할 거지만, 제가 이렇게 일답을 점점 이제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음번에 뭘할 거냐면, 팀 페리스 책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읽은 게팀 페리스 책, 타이탄의 도구들. 타이탄의 도구들 읽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책 읽었고요. 그 다음에, 팀 페리스의 가장 처음에 나왔던 책, 나는 내 시간만 일한다. 요거는 제가 아직 못 읽었거든요. 그래서 총세권 책을 읽고 또 오늘과 같은 컨셉으로 한번 책세 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 시간 기다리면서 계속 사무실에부터 지하철 타고 마을 버스 타고 이렇게 걸어 왔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또이 책을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문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